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또 머나먼 부산까지 왔는데요.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터틀 거북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명 알고 있는 청거북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굉장히 멋있고 독특한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여기 사육방을 하시는 분께서 직접 방사장 오픈식 방사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키우셨었는데 굉장하죠. 지금은 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부채거나 저기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릿. 안녕하세요. 아, 와 뭐야 이거. 와 여러분들, 와 이거를 스케일이 큰데요. 여기 잠깐만, 와 수조가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거의 20개 정도가 지금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빈 공간도 있고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한창 준비된 게라고 하셨는데, 우와 이거 뭐야. 오 재형님 혹시 이게 뭐예요? 이거 골드코인 박스터틀이라고요? 네 이게 되게 붉어요. 발이 진짜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모자 손바닥 쫙 펼쳐도 등간 못 가릴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지금 이렇게 거북이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블로그에서 사진이라든지 톡방에서 공유된 것들은 많이 봐왔었는데, 이거 뭐죠?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데? 미안한데 너 내가 아는 선에선 보석거북이 비슷하게 생겼다. 미안하다. 지금도 안 보이나 봐. 안 보냐? 네. 아유 귀한 친구들인데. 우와 이거 제작을 이렇게 하신 거구나. 물이랑 육지랑 원래. 아, 물이랑 네. 육지랑 이렇게 나눠주는 것처럼 통일성 있게 작업을 해놓으신 모습이 보이고요. 오, 얘 되게 멋있다. 이 친구는 이제 가시거북이라고 스피노사 터틀인데요. 얘들은 습지 사는 애들인데 보통 과일만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시가 훨씬 길쭉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너무 성체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은 점점 밋밋해지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꼬북꼬북. 이 친구가 가시거북이 중에서도 진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친구들인데 지금 얘네가 커서 가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약간 위로 말리면서 굉장히 멋있는 친구들인데 콧구녕용. 와 그리고 얘네는 혹시 뭘까요? 얘는 얘네 등에 낙엽 같은 게 달려있네. 얘네 꽃댕 상자거북이라고. 와 국내에서 많이 사육을 안 하시는 종류라. 되게 독특해요. 와 각골 문자다. 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앞에가 경첩이 닫히는데 그래서 박스터틀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불그스름하고 등갑이 예술이네요. 그리고 얼굴도 귀엽고. 미안해 머리 오려라. 와 이거 제가 이제 요청드려서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바닥 펼쳐도 우와 실제 발색 보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괜히 이쁘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 이제 골드코인 박스 터트리고요. 오. 얘들은 이제 보통 폼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얘들은 하이난 폼이라고 중국 쪽에 서식하는 애들이고. 아 중국에서 왔냐? 중국에서 보통 식용으로 많이 쓰여가지고. 아 진짜요? 네 거의 이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현지에서도. 이 친구들 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500만원에서 그 정도 선. 잠깐만요. 아니 식용으로 1,500만원이요? 화장실 재영님 갔다 오시면 그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식용으로 해. 여기 뒤편에 보면 이쪽은 제가 사진이나 좀 익숙한 친구들이 몇 마리가 보여요. 여기... 와 이거 이스턴 개 키운 건가요? 네 이스턴 박스터트. 야 이거 눈 보세요. 이거 눈 땡그랗게 쳐다보고 이거 내가 더 형일 텐데 인마.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에요. 발톱이라던가 좀 약간 눈 매서움, 그 다음에 이제 발색, 전체적인 체형들이 이제 골고루하게 종합적으로 밸런스가 조금 매력적인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좀 제가 옛날에 영상 봤는데 막 귀뚜라미 좀 끼워와서 사냥하는. 네. 그쵸. 귀뚜라미도 그렇고, 쥐나 이제. 쥐도 먹어요? 네, 개구리나 이런 거 다 먹습니다. 혹시 얘네들도 분양가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운이 따라 가격이 좀 다른데요. 아, 화려할수록 네, 고가종인가요? 점점 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친구들이 고가종일까요? 네, 이런 친구들 보통 한 400에서 500 정도. 재형님, 진짜요? 아, 아닙니다.
아, 지금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넌 뭐하니? 내가 여기다 사인 하나 해줄까? 어, 미안. 이 친구 되게 독특한 거 같아. 얘 그 친구는 이제 블랙... 아니 그... 북미 우드 터틀이라고. 오, 등급 보세요. 그 약간 그 슈퍼마리오 나오는 그 친구가 진행됐다. 네, 저 친구는 한국에서 좀 잘못 자라서 등이 잠깐 휘긴 했는데. 아, 휜 거예요? 네, 살짝 휘었어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미안한데 좀 남생이 조금 살짝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돼지코 거북이랑 약간 반반 섞인 누굴까요? 얘는 바타구루라는 친구고요. 바타구루요? 네, 바타구루 중에서도 보르네온시스라고. 어, 진짜 커요. 수컷들이 이제 나중에 머리 발색이 하얗게 변하는 두루미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에서. 아, 여러분들 얘네가 크기가요 대략적으로 지금 대충 봤을 때는 25cm 정도는 되지 않을까, 23에서 25는 되지 않을까 정도로 굉장히 큰 거북이들이에요. 근데 마음껏 헤엄칠 수도 있게끔 세팅해 놓으셔서. 어, 근데 완수생이가 보네요. 네, 얘네는. 네, 근데 이제 환수를 매일 해도 우리 이제 탁한 거는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잠깐만, 이거 19세 데레레레레레레레 자세가 너무. 너 표정 뭐야 이거? 아! 아! 어떡하죠 이거? 저기 편집자님 여기 모자이크 처리 여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이제 있는 친구인데요. 와, 얘 진짜 발색 진짜 이뻐요. 이게 제가 거북이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눈이랑 이렇게 앞다리 앞에 이제 점박이 가죽같이 생긴 것들, 비늘덮개 같은 것들이 상당히 발색이 화려하고 이쁜 친구들인데요. 그냥 뿌려주시면 돼서 그냥 뻗어주시면 알아서 잘 먹어요. 개인적으로 이 친구 호로로로 아래를 쳐다봐야지. 아래 쳐다보라고. 자, 친구야, 너 그만하고 좀 밥 좀 먹어라. 힘 딸리거든. 먹고 해라. 보이시죠? 먹이 반응이 보통 이제 물속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붕붕 떠 있는 걸 먹는데 얘네들은 시력이 좋아가지고 먹이를 이제 탐색하고 보고 뛰어들어서 사냥을 하는 거북이 중 하나인데, 보통은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북이는 느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네들 달리면 은근 빠릅니다. 너 이거 많이 먹어라. 이런 친구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종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 종들 중에서 이렇게 반려 거북이로, 반려동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번식이 많이 되고 좀 많이 유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와, 거북이 포스가 이렇게 멋있는 거는 처음 봤네요. 저는 거북이 하면은 굉장히 귀엽고 아장아장 헤엄치는 거, 그런 거 많이 연상이 됐는데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와,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뭐 하나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기다려 볼게요. 바로 이때다. 너 나랑 가자. 빨리 나와 가자. 블랙 우드 터틀이라고. 우와, 터틀 중에서 가장 큰 종이에요. 우와, 진짜 커요. 야, 너 어디 가? 일로 와. 와, 일로 와. 와, 얘네는 어디 나라에서 온 친구일까요? 남미에서 온 애들. 아, 얘네도 남미에서 왔구나. 네. 그럼 얘는 몇 밖에 있었어요? 얘네는 지금 쿨링하고 있어가지고. 아, 번식. 네, 알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매년. 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인큐베이터 있던데. 여기 저 친구들 알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오, 알이 왜 여기 들어있어요? 아, 제가 지금 이거 통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와, 진짜 크다. 오, 와, 대박이다. 이거 부화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네. 저번에 연못을 하시는 네. 걸 보고 왔는데 지금 없지만 네. 어디다가 좀 구성하시는 거예요? 이쪽에. 자, 이쪽 아예 전체를. 아, 진짜요? 네, 하려고 준비 중이라서 저번보다 스케일이 조금 더 커지긴 컸어요. 근데 아마 좀 그러면 멋있게 되지 않을까. 그 완성되시면 네. 한번 저를 한번 초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초대해주신 재영님, 아,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는 구경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세생.